안녕. 안녕. 이거 지금 40% 세일한다고 해서 하나 살려고요. 이렇게 챙겨왔어. Tighten the straps and breathe normally. 5시간 30분 비행이라서 가방을 좀 이것저것 많이 챙겨왔어요. 이 비행기는 좌석에 화면이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할까봐 많이 챙겼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한 비타민하고 이런 것들, 파우치하고 물, 안경, 이거는 슬리퍼예요.
and the seatbelt sign is stuff to take care of when opening or during service with only Bon Airways as well as바닥이라서 이 상태로도 되게 잘 밀려요. 오늘도 역시 한가득 들고 탔어요. 호텔에서 쓰던 슬리퍼를 들고 왔습니다. 이 미로 찾기 책은 다이소에서 샀어요. 베개네 행복. 비행기 안에서 호텔들이 보입니다. 호텔에 들어오면 일단 옷들이 너무 구겨져 있어서 빨리 옷걸이에 걸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니까 이런 걸 한번 뿌려줘요. 이런 패브릭 스프레이를 한번 이렇게 살짝 뿌려놓으면 여행 가방 속에서 옷끼리 묵어있던 냄새가 싹 사라지고 아주 쾌적하게 입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더운 나라다 보니까 신발도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신발에도 한 번씩 이렇게 뿌려놓는 편이에요. 이거는 열날 때 쓰는 헤어 시트인데요. 더운 여름 나라로 여행 갈 때는 이걸 가져가서 밖에 돌아다닐 때 몸에다가 붙여도 상관없고, 그리고 낮에 막 돌아다니고 호텔에 밤에 들어오면 몸이 힘드니까 그때 붙이고 자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낮에 다니면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팩을 챙겨가면 도움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어린이용 마스크팩도 나와서 강한 자외선을 쬐기 때문에 밤에 호텔 돌아와서 이렇게 마스크팩을 해주면 훨씬 좋아요. 생각보다 모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이들은 피부가 약해서 모기에 물리면 알러지 반응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스티커처럼 생겨가지고 옷 같은 데다가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모기 기피제고요. 이거는 몸이나 뭐 유모차나 이런 데다 뿌려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타입의 모기 기피제예요.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를 수 있는 이런 연고 제품들도 챙겨가시면 도움이 되죠. 선크림도 많이 챙기시는데 이렇게 SPF 지수가 높고 PA에 플러스가 많이 들어간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냥 짜서 쓰는 그런 액상 타입이라서 몸에 바르기에 편해요. 이거는 스틱 타입인데 얼굴 같은데 덧바르면 굉장히 편해요. 잘 안 지워져요. 이거는 유아용 선크림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선크림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안에 어른들이 쓰는 쿠션 화장품처럼 퍼프가 들어있고 이렇게 열면 선크림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애들 손에 쥐어주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서 수시로 덧바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루카스는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제가 매년 루카스를 사주는 신발인데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관광지를 가시면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가게 되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발을 잘 밟혀요. 발가락, 발톱 이쪽을 보호해 줄 수 있게끔 앞이 막힌 이런 샌들이나 슬리퍼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액세서리는 저는 이런 약통에다가 하나씩 따로따로 담아서 가져가요. 그리고 아이들 물놀이 할 때 수영장에는 웬만하면 안전 요원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암튜브를 무조건 챙기고 꼭 착용해서 물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만 하기에는 좀 심심하잖아요. 이런 비치볼 같은 거 하나 가져가서 놀아주면 수영장에서 더 오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제조빵.